왜요? 아니 뭐 재유 씨가 아주 실수가 없는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 또 그 봉투 속을 직접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돈 봉투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아 봉투는 다 돈 봉투야. 그 봉투 속에 돈이 들어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 편지가 들어있어야 정상인 거요. 아유 누가 전직 우체국장님 아니랄까 봐. 봉투보다 사람을 믿어보자 그거지. 뭐 일단 지켜보자고. 예. 연극의 배역이 정해졌어요. 왕자는 발리. 와! 백설공주는 보배가 하기로 하자.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축하해, 보배야. 고마워, 보람아. 선생님, 백설공주는 제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선아가 하고 싶다고 한 거지 결정된 건 아니었어. 왕비는 결이. 나머지 친구들은 일곱 난쟁이들이에요. 네. 저 난쟁이 하기 싫어요. 호나야. 백설공주는 얼굴도 하얗고 몸도 날씬해야 하는데 보배는 얼굴도 까맣고 뚱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백설공주를 해요? 나도 하얘질 수 있어. 날씬해질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면 어떡할 건데. 아유 우리 선우가 무슨 공주감이야. 그냥 선생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솔직히 나는 공주니 뭐니 그런 거 싫더라고. 애들 괜히 버릇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말이야. 벌써부터 공주니. 백설공주가 제일 이쁘잖아. 왜 그래 선아야? 뭐? 선생님이 선하도록 백설공주 하라고 하셨다면서? 근데 아니래. 나더러 난쟁이 하래. 나 난쟁이 싫단 말이야.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선아야. 정말 내가 속상해져. 뚝하고 자세히 말해봐. 선생님이 선아한테 백설공주 하지 말라 그러셨어? 백설공주 보배가 할 거라고 그러셨어.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선아 아무 걱정하지 마. 정말이죠, 엄마? 그럼. 엄마 일 금방 끝나니까 안에서 조금만 기다려. 울지 말고. 퇴근하세요. 어. 보배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선아야, 가게 안에 들어가 있어? 응. 무슨 일 있으세요? 보배가 백설공주 하기로 했다면서? 어머, 그래요? 우리 보배가 너무 좋아하겠네. 보배 좋아하는 것만 보이고 우리 선아 우는 건 안 보이지? 선아... 백설공주 안 돼서 울었어요? 보배 엄마, 나 보배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선생님 찾아가서 촌지나 건네고 말이야. 촌지예요? 그게 뭐예요? 어제 선생님 찾아가서 봉투 주지 않았어? 아, 그걸 어떻게... 봉투 주긴 줬구나. 촌지라는 말도 모르면서 돈 봉투 주는 건 어떻게 알았대? 그건... 이런 걸 가지고 뒤로 호박식 간다 그러는 거야. 진짜 한 마을에 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딴 사람도 아니고 보배 엄마가 어떻게 동네물이 이렇게 흐려나 그래? 우리 보배가 백설공주 너무 하고 싶어 해서 선생님한테 부탁하긴 했어요. 다행히 선생님 이해해 주셔서... 이해를 해줘? 촌지를 주니까 이해를 해줬단 말이지?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네. 아니 어떻게 애를 그렇게 키워 그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길을 막고 물어봐. 내가 심한 건지 보배 엄마가 심한 건지. 하, 정말.
않고 뱃속공주 하고 말 거야. 우리 보배 백설공주 됐다니까 너무 좋아해서 그래. 나도 그래. 엄마, 내 얼굴 봐. 하얘졌어? 세수했어? 응. 아, 반짝반짝 사과처럼 예쁘기도 하네, 우리 보배. 정말? 연극 잘할 수 있지? 응, 나 잘할 수 있어. 그래, 우리 보배.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백설공주가 될 거야. 응, 엄마. 친구들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선아가 오늘 좀 속이 상했을 거예요. 전 딴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왜 배역이 바뀌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아이들끼리 서로 하고 싶다고 했던 것뿐이지. 어머나, 어떻게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이에요, 선아 어머니. 선생님. 사실 처음부터 백설공주 역은 보배를 시키고 싶었어요. 어머머, 어머, 처음부터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보배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어서요. 자부심이라뇨? 용기라고 해도 좋아요. 그동안 보배 가르치면서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그랬어요. 애들이 보배를 잘 놀려요. 니네 엄만 왜 우리말도 잘 못하냐 말투 흉내내기도 하고. 저런. 아이, 그거야.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뭘 몰라서 그런 거죠. 보배도 어리잖아. 상처받을 수 있지. 아, 그럼 보배 때문에 우리 선아는 상처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둬라. 선생님 생각 어떤지 잘 알겠는데 왜 자꾸 물고 늘어져? 결정 잘했어요, 선생님. 아니, 정정당당한 방법이라면 누가 뭐래요? 하지만 이건 방법이 틀렸잖아요. 동서. 보배를 주인공으로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뭘 잘못했는지 말해야 아시겠어요? 아, 동서 그만두지 못해? 아, 형님. 아, 동서만 자식 키워. 왜 이렇게 유별나? 아,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글쎄, 그만두라니까. 좋아요. 덮는다고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한마디만 할게요. 저 선생님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제가 어떻게 기승을 부려. 뭐가 있는 거야? 아니, 저 선아에 대해서 욕심이 좀 많잖아요. 못난 꼴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저 선생. 아닙니다, 어르신. 보배는 왜 안 옮겨? 그러게 말이오. 밥 냄새 맡으면 제일 먼저 밥상 앞에 앉는 놈인데. 보배야! 나 밥 안 먹을래. 안 먹는다고? 왜? 배 안 고파. 아, 웬일이오, 우리 보배가? 그 밥을 다 사용하고? 유치원에서 점심 많이 먹었어. 아이고, 그건 점심이지. 아, 두 그릇씩 먹는 밴디. 아, 밥을 안 먹으면 되겠어? 얼른 앉아. 보배가 좋아하는 햄도 있어.